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인스턴스와 클래스라고 하는 것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개념을 봤죠? 이번 시간에는 그 개념을 구체적인 코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요. op라는 이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op는 오브젝트의 o, 오리엔티드의 o, 그리고 프로그래밍의 p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OOP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약자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서 저는 1.rb라고 해서 루비 파일을 만들게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객체지향의 개념을 살펴보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객체지향의 개념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루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루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객체지향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루비건 파이썬이건 객체지향에 대한 개념은 같기 때문에 파이썬은 다루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루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지금까지 이미 객체를 여러 번 사용을 해왔어요. 단지 그게 객체인지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사실은 걔가 객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림으로써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뭘 얘기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제가 egoing이라고 하는 값을 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게 객체냐면 이게 뭔가요? egoing이라고 하는 문자열이라는 데이터 타입이었죠. 바로 저 egoing이라고 하는 저것이 객체였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떤가요? names라고 하고 제가 대괄호에다가 egoing k8805 자, 요건 뭐였나요? 이렇게 하면 얘는 배열이죠. 배열이라는 데이터 타입이었습니다. 이것은 배열이면서 동시에 객체였단 말이에요. 즉,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객체였다라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폭로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배열은 일단 지우고 이 문자열이라고 하는 객체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이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name은 string, string은 문자열이라는 뜻이죠. .new 그리고 여기에다가 egoing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name에는 문자열 egoing이 담기게 됩니다. 즉,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이 string.egoing이라고 해서 문자열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따옴표로 둘러싸여 있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egoing이라는 문자열을 만들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문자열을 만드는 똑같은 방법인데 여러분이 문자열을 만들 때마다 이렇게 길게 쓰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문자열 egoing이라고 하면 egoing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생성된다 라는 느낌으로 이 코드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제가 이 위에 있는 건 싹 지우고 이제 우리가 만든 egoing이라는 객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 이
string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뭐냐면 string이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자, 클래스에다가 .new하고 어떤 값을 주게 되면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하는 요것 전체가 string이라는 클래스를 복제한 뭐가 될까요? 인스턴스가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스트링이 클래스이고요. 그 클래스 뒤에 .new하고 괄호 안에다가 어떤 값을 주죠. 그러면 이 new가 실행이 되면서 그 결과가 이것 전체가 뭐가 되냐면 인스턴스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복제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가 여기 있는 대입연산자에 의해서 name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name이라고 하는 저 변수, 저 이름을 통해서 string 클래스를 복제한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 어려운 내용이에요. 한 번에 이해되지 않을 거니까 너무 과욕 부리지 마시고 제가 그림 한 번 더 볼 거예요. 코드도 한 번 더 볼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제 얘기를 그냥 흐름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name의 이름을 name1으로 바꾸고요. 제가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고 요거는 k8805 그리고 name의 이름은 2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실행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string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복제해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그 인스턴스는 이제 name2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name2라는 변수에 담기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현재 name1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만들었고 name2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었는데 각각의 인스턴스 안에는 어떤 이름의 변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변수를 가지고 있고 그 변수 안에는 name1은 egoing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name2는 k8805라는 데이터가 그 안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name1에 들어있는, name1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현재 egoing입니다. 그러면 그 name1에다가 제가 점을 하고 여기에다가 리버스, 리버스는 뒤집다라는 뜻입니다. 리버스라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name1이라고 하는 인스턴스에 속해 있는 리버스라고 하는 함수를 제가 실행시킨 겁니다. 자,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put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여기에 있는 egoing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뒤집어 놓은 gnioge라고 하는 이상한 텍스트가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put name2.reverse라고 하고 실행을 시키면 두 번째 실행 결과는 5088k가 나와요. 즉, 이 값을 뒤집은 내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잘 의미해 보세요. 이 name1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인스턴스에는 egoing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name1이라고 하는 저 인스턴스에 속해 있는 reverse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 name1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인 egoing을 뒤집은 값을 reverse라고 하는 함수가 리턴해 주는 거죠. name2는 k8805라고 하는 저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뒤집은 결과를 name2의 reverse라는 함수가 리턴해 주는 겁니다. 어때요? 혼란스러우시죠? 당연합니다. 이거 어려운 내용이고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이 응축되어 있고 여러 단계를 여러분들이 도약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코드가 여러분들 혼란스러운 건 너무 당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이해한다기보다는 익숙해지는 것을 익숙해지셔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 이 객체라고 하는 것, 객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